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보는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본교 세종 캠퍼스의 경우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그렇다면 본 선보는 플랫스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 네. 저희 선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 쪽에서 정부 쪽에서 제공하는 K-Voting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긴 했었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이 부정선거 혹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취약하다라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K-Voting의 시스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URL 링크를 수신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URL 접속 후에 권유 확인 절차가 두 번째이고요.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을 K-Voting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모두 직접 개인정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인명부 인원 조작 및 누락, 허위기재 등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선관위가 직접 정보를 컨트롤한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해와 관련된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줄고 학생자치 참여의벽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투표가 그러면 클래스넷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 구축 서비스 모델을 참조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넷에 기능을 탑재하고 들어가서 본인 자필로 이렇게 이름을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바로바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선 그 모델을 참조할 예정이나 학생대표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보다 공정성 있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 탑재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3월 중 안으로는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실시 전까지 현재 후보자분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나오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재선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궐선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선관위를 운영해서 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선거기간 실시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